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5 대구FC의 홈 개막전이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. 대구FC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지난 1라운드 원정에서 당한 패배를 극복하고 강원FC를 홈에서 제압했습니다. 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. K리그 챌린지 통산 역대 최다인 2만여 관중과 함께한 대구FC의 홈 개막전. 첫승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뜨거웠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오늘도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이겼으면 더 좋겠고. 대구FC도 홈 개막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와 대구 스타디움 최초로 가변 좌석까지 설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번 개막전은 특별히 가변석을 설치했거든요. 조금이나 팬들이 경기장 가까이서 전용구장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. 후원 모임인 엔젤클럽 발뜨식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포함한 내빈들의 시축으로 시작한 개막 경기. 전반 16분 새 외국인 선수 레오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강원의 한 골을 허용하면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.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 32분 에델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가르면서 2대1의 짜릿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.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저희가 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첫 경기 실패한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홈 개막전 승리에 팬들은 환호로 답했습니다. 동계훈련 동안 진짜 열심히 많이 훈련한 것 같고요. 작년이랑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기뻐요. 다음에도 승리해요! 첫 승과 함께 본격적인 1부 리그 승격에 시동을 건 대구FC는 다음 주 토요일 신생구단 서울 이랜드FC와의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. MBC 뉴스 서건입니다.